네, 그러면 오늘도 월북하는 심리학, 책을 좀 다뤄볼 건데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북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김태우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이게 두개 사람들의 사회를 이해하면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나, 이런 걸 분석한 책인데요.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요거를 궁금합니다. 북한도 우울증이 있냐? 남북의 우울증 차이 이런 게 있나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긴 했죠. 네. 있냐 그러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단정할 수는 없겠죠. 우울증이란 단어가 있어요? 단언 있죠. 아, 단언 네, 있구나. 단언 있죠. 그치, 우울하다는 감정은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북쪽도 정신의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울증에 대해서도 단언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우울증이라는 말을 알아요? 그러면 아,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구나. 아니에요. 학술용어로. 학술용어로는 있는데 네. 우리 한국처럼 널리 알려진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몰라요. 네. 그런 병이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을 뭐 앓는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많지는 않다는 게 확실하죠. 그쵸. 왜냐하면 많으면 그 단어를 일반인들이 알 그쵸. 거거든요. 네. 우리처럼. 네. 우리도 뭐 옛날에 우울증이라는 말을 많이 알았습니까? 거의 잘 몰랐죠. 몰랐다가 그걸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사회적으로 많이 대중화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북에서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 많지 않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우울증을 많이 앓는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요. 북쪽 사회의 특징이 집단생활 하지 않습니까? 조직생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거든요. 외롭기가 힘든 사회. 혼자 있기가 힘든 사회. 그래서 예전에 북쪽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하는데 남쪽은 외로워서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북쪽은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힘들 때가 있다. 그래. 이해합니다. 계속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남쪽 사람들은 아예 안 좋아. 뭐 이제 혼자 있는 게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어울려서 살면은 우울증은 없어요. 우울증은 잘 앓지 않아요. 우울증은 결국 한 명도 없을 때내 주변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뭐 어떤 절망 같은 걸 느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의논할 사람이 있고 뭐 얘기할 사람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우울증이 적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면 주요한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서 유리하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구가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관계가 네, 있으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 받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조직생활, 집단생활을 하니까 그게 충족이 되잖아. 근데 한국은 그게 고립돼서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 충족이 안 되죠. 근데 정신장애의 기본 출발은 다 애정결핍이거든요.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다 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틀림없거든요. 근데 우리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사람은. 사회생활, 집단생활, 조직생활을 많이 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충족이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항상 있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우울증이 그렇게 심하게, 많아지거나 확장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신성희 선생님한테 제가 요즘 대학생들은 뭐가 제일 고민이라고 상담하러 오냐 하면 이제 진로랑 그리고 그 학업에 집중이 잘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래요. 근데 특이한 게 교우 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언제 찾아오냐면 이제 취업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거예요.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도 다 사회관계를 사회 집단적으로 다 이루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리에 있긴 있는데 전혀 대화를 안 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솔직한 대화들. 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에 어색해지고 그러면서 고립됐다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군중 건가요? 속의 고독이라 네, 그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친구는 넘쳐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피상적인 관계와 그 친밀한 관계 내지는 깊은 관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피상적인 관계로는 안 돼요. 네. 친밀한 관계나 깊이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힘들죠. 네. 여러모로 힘들죠. 어렵죠. 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더 힘든 거죠. 네. 북한의 이제 집단 생활로 인해서 이런 우울증이라는 게 좀 보편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서 이제 탈북자들이 남쪽에서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던데, 이건 우리도 놀래요. 여전히 놀래긴 하는데, 북한은 이런 심리적이나 정신적 불안, 이런 장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보시는,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신기했던 게, 북한도 정신 심리학 이런 학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정상 국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학문 같은 게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있죠? 그 외국에서도 있죠. 네, 다 학문이 되어 있는 거죠. 심리학도 있고 심리학 분야도 있고 또 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쪽도 있는데 연구를 많이 안 해요. 아.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 없어 별로. 아, 특이한 사람들이 없구나.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아, 대부분 비슷해서. 네. 네. 어쨌든 북유럽도 그게 취약해요. 아, 그래요? 북유럽도 정신의학 쪽이 취약해서 상담 이런 쪽이. 이게 독특한 사람들이었구나. 아니, 왜냐하면 거기도 정신질환이 미국만큼 심하진 않거든요. 미국이 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발달했군요. 그렇죠. 미국이 왜 발달했냐? 너무 많고 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그쪽으로 가면 돈이 되고 네. 이래서 발달하는 거지. 북유럽만 가도 이렇게 힐링 문화, 뭐 심리 상담 치료 문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공동체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냥 해소가 되니까. 네. 근데 북쪽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70년대 루이제 렌저라는 유명한 여류 작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 네. 이 사람이 북에 가가지고 중증 정신장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조현병 같은 거. 정신분열. 그랬더니 북쪽 사람들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있냐 그런 사람이? 이러면서. 네. 그것도 잘 익숙하지 않구나. 일단 뭔지 잘 모르는 거. 아, 뭔지 아는 거지. 전문가니까. 루이제 렌저랑 대화할 정도니까 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네. 있나 막 그러다. 아, 있지. 막 이러면서 네. 그때 호랑이 만나서 이렇게 가진 사람 있잖아. 그걸 보고 내가 좀 놀란 적이 있거든요. 진짜일까 이게?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김현희 씨라고 있어요. 그분 어머니가 정신과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현병. 조현병. 요즘에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그 환자가 거의 없다는 건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어머니 딱 한 명 봤대요. 조현병. 야. 정신과 의사 하면서.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연한 여성. 아. 정말 실현해가지고 나무 앞에 가가지고 네. 뭐 태효 씨 뭐 왜 내 편지를 읽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여성. 야 그 사례밖에 그거를 어머니가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해 주는 기억이 난다. 그 기억만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급성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아, 갑자기 미친 사람. 갑자기 네. 호랑이 만나서 미치거나 실현당해서 미치는 건 급성이라고 그래요. 급성은 좀 있으면 좋아져요. 시간이 이제 흐르면 좋아져요. 아, 그럼 원래부터 아픈 사람은 서서히 만성적으로 악화되다가 정신분열이 오잖아요. 그거는 네. 치료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게 제일 사실 진짜 조현병인데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조현병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회와의 분리거든요. 사회와 분리돼서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궁극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다. 사회관계가 원만하고 무난할 경우 그렇죠.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현대 정신병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터 정신장애가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정답. 신자유주의. 맞습니다. 80년대. 신자유주의. 미국에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신장애가 급증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본주의권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정신장애 문제가.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극심해졌다. 그 이유가 뭐냐? 80년대 이전까지의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경쟁을 하는 사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유하자면 줄다리기 시합이죠. 줄다리기 시합을 할 경우만 해도 내 팀이 있잖아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고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정신장애가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구슬치기 시합을 하게 돼요. 1대1로. 네. 그 흩어진 거 팀이. 팀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구슬치기 시합. 자기 편이었는데도. 네, 자기 편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개인으로 고립돼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주요한 사회적 요구나 욕망을 싫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자유거든, 자유. 자유를 혼자 개인이 되면 실현하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불가능하죠. 더 실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면은 집단 간 경쟁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현대와 삼성 노동자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쳐요. 네. 경쟁을 막 해요. 네. 근데 뭐 실적이 삼성이 더 좋아. 그럼 월급을 10배 더 줄 수 있나요? 뭐요? 월급을 10배 더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안 합니다. 현대가 들고 일어납니다. 아하. 현대 노동자 들고 일어나죠. 야, 쟤들은 월급을 1000만 원 준대. 네. 우린 100인데. 네. 우리도 올 1000 줘. 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항상 월급이 비슷하게 올라갔잖아요. 야. 네. 따라서. 네네. 한쪽에서 더 많이 못 주는 거예요. 너무 네. 많이. 조금은 더 차이를 줘도 많이 벌리면 데모하거든요. 네. 왜? 뭉쳐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우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 집단을 저 집단에 비해 차별했는데 사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집단 간 경쟁을 할 때에는 격차를 많이 못 벌려요. 네. 힘이 있잖아. 부차별을 받으면 싸울 수 있는 힘이. 같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근데 개인으로 쫓아 찢어놓으면 이기는 사람은 453억 주고 지는 사람은 빵 이래도 싸울 수 있나요? 없죠. 규칙이 그랬다니까. 혼자서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요. 혼자서는 하는 방법이 453억을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가 위축되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무력해져서.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개인으로 고립되는 것은 정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자본주의권이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완전히 개인화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싸우라고 하는 거죠. 정신장애 수준이 막 치솟고 불안 수준이 올라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온갖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파편화되면서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뭐 공동으로 뭘 해야 되는 그렇죠. 게. 그냥 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부지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